홍 스토리를 들으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?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죠. 운이 불더라도, 순풍이 불더라도 그 순풍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운이 좋다고 네. 들어도 다 그 운대로 살아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 자신의 운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지.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통 이제 세 번의 운은 온다라는 말을 꼭 하죠.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자서전을 보거나 좀 사회에서 뭔가 성공했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?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죠. 그래서 뭔가 큰 성공을 하거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할 때는 이 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뭐 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배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쩔 때는 순항, 순풍이 불어서 가속도를 올려주기도 하고요. 때로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가는 일에 정체가 되기도 하는 등 이제 좀 그런 다양한 이제 액션으로 이제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운이 불더라도, 순풍이 불더라도 그 순풍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요때 운대가 들어왔는데 크게 뭐 성공을 하거나 그런 운기는 없는 분들이 많아요. 한마디로 운대를 많이 놓친 거죠. 또는 이제 운대가 안 좋을 때 너무 무리를 해서 조금 이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경우나 좀 크게 파산을 하게 된다.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좀 특징, 사주적인 특징을 봤더니 일단은 타이밍이 굉장히 안 맞아요.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생각, 그렇게 비유를 드리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. 그런 말을 많이 하죠. 네,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? 없죠.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해라. 그럼 어떤 한 흐름을 언젠간 한 번의 흐름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것도 똑같아요. 운기도.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꾸준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딱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운대가 들어와서 재빠르게 다시 그 내가 하던 일을 다시 이제 재기를 하더라도 재기를 하는데 운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.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하느라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꾸준하지가 못해요. 무슨 일을 하더라도. 그러다 보니까 운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덕을 보기는 봐요. 덕을 보기는 보는데 큰 덕을 보기는 힘들다. 이거 우리 주식도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운도 장기 투자를 해서 좀 꾸준하게 노력을 성취를 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사주든 그런 성공의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남 탓을 많이 해요. 남 탓을. 그러니까 모든 결과의 원인의 문제를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. 남 탓을 많이 하는 습관이 가진 분들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더구나 이제 운이 왔을 때도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정도는요. 변화가 많아요. 변화가. 아까 이제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. 한 가지 일을 집중력 있게 하지를 못해요.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, 음악 쪽으로 굉장히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성과가 안 나니까 중간에 뭐 다른 일들을 많이 겸업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좋은 운기 왔을 때도 그 타이밍들을 굉장히 많이 놓쳐서 굉장히 사람에도 덕을 못 보고 금전수에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형태가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여기저기 기웃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심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. 그러니까 이건 사주랑 상관없이요. 요 세 가지 제가 규칙만 지켜나가시면은 세 번을 운이 분다 하니까 그 운을 타고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 이제 대운을 확인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놨거든요. 이것도 확인하시면서
내 대운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도 하시고 또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전략을 잘 짜셔서 좋은 결과 많이 있으셨으면 합니다.